두 번째 좀 빠르게 갈게요. 링스 오브 세턴. 토성의 고리가 있잖아. 아주 그 오컬트적으로 그 마법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. 비너스와 세턴의 뭐 각도가 예를 들면 이제 좆된다 이 지구의 족 같은 영향이 와서 이거 뭐 점성 술사들이 막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이 우주로 날아갔네 벌써. 이 밴드도 미친 밴드입니다. 2009년에 이제 결성된 밴드인데 아무래도 이 오리진을 듣고 이 얼라들이 질수 없지 쉐끼만 하면서 외계인 영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뭐 미국 에어리어 51인가 거기 그레이 외계인 뭐 옛날에 뭐 해부하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. 요즘 뭐 일루미나티가 약간 유행하던데 그 백신 때문에 렙틸리언들이 지배하는 뭐 그런 거 같은 뭐 백신은 뭐 맞으면 좋답니다 이러면서 뭐 아무튼 백신을 사탄의 표식이고 뭐 어마어마한 음모들이 많습니다. 그런 얘기 하면은 뭐할 말은 존나 많지만은 이거 말하면은 이것도 또 이거 음모론자 돼가지고 유튜브 정지되고 좆되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. 어쨌든 렙틸리언 존 얘기 들고 와가지고 뭐 아무튼 외계인을 데리고 왔어. 그래서 고문을 존나게 했어. 설득을 해서 음악 같이 하자 새끼들 하면서 그래가 맞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저의 의심입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인간을 초월한 것 같습니다. 이 개미친 테크니컬 음악인데 이거 너무 표현을 못하겠어. 이거는 표현의 한계, 언어의 한계를 느낍니다. 이거 혹자들은 아니 씨발 이거 장난치십니까? 이 들으면서 이 뭐냐 이게 하는데 이게 그럴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. 이건 완전 뾰로롱거리는 막 뾰로롱 꼬마 마녀가 옛날에 막 날아다니는데 막 뾰로롱거리면서 완전히 뭐 이거는 뭐 촉수로 막 치는 것 같아. 진짜 내가 예전에 그 멜로딕 파워 메탈, 유러피안 멜로딕 스피드 메탈에 빠졌었을 때 저희 때 이제 드래곤 포스가 처음 나왔어요. 다들 잠깐 정신을 잃었습니다. 듣고 보통의 그 멜스맨 바들도 이 존나게 멜로딕한데 뒤지게 빨라가지고 드래곤 포스가 용의 힘, 와 이름도 진짜 존나게 촌스러웠는데 근데 뭔가 이 안녕하세요 우린 드래곤 포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뾰로롱 하니까 와 씨발 뭐 저런 게다 있나 하면서 가뜩이나 이 멜스매도 굉장히 빠른 장르인데 이거는 무슨 뭐 엑셀을 처음부터 풀로 밟고 달려보니까 이 괴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와 이거 너무 빠른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그 1집 블랙파이어 그래 블랙파이어란 곡이 있는데 그거 듣고 와 진짜 이거는 존나 빠르다 했고 2집 소닉 파이어스톰인가? 뭐. 이름도 진짜 우리 스타일이네. 락앤롤 허리케인이네, 진짜. 지군지 먼저 아무튼 행성에 그 운석 날라오는 앨범이 있거든요. 들었는데 와 진짜 이거는 존나게 멜로디컨데도 존나 빠르고 끝내주더라고. 근데 빨리 질리는 그런 완전 무슨 뭐 마카롱 같은 밴드지 요즘은 지금. 옛날에 저는 설탕가루라고 했거든요. 설탕가루 같은 밴드인데 처음엔 달달하게 존나 맛있다 하면서 존나게 빨아먹다가 나중에는 아 씨발 이거 너무 달다 이러면서 좀 자제하고 뭐 그런 금방 이렇게 너무 달달하다 이런다가 나중에 또 중독돼서 당에 중독돼 버리는 거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이걸 저도 링스 오브 세턴을 제대하고 처음 들었었는데 이런 음악이 있나 이러면서 이 밴드가 불타졌을 데스코어 익스트림 씬에 아주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. 그럴 만합니다. 진짜 뭐 취향은 둘째치고라도 미친 연주라는 건 다들 동감을 할 거예요. 곡 자체의 유기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할 수도 있죠. 사람의 취향마다. 근데 어쨌든 테크닉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거는 완전히 뭐 서커스, 무슨 중국 서커스 싸대기 후리는 수준입니다. 진짜 이거는 뭐 철인 3종 경기도 아니고 이게 닌텐도 코어, 뭐 에일리언 코어, 에일리언 데스메탈 이런 희한한 감탄적인 표현들, 우스갯소리로 밈같이 그런 걸 양성한 밴드기도 한데 처음에는 욕도 많이 먹고 왜냐면은 아니 뭔 닌텐도 게임기 소리를 내냐 이게 기타가 이게 태핑을 존나게 빠르게 하면은 뾰로롱 거리거든요. 닌텐도 게임하냐 지금 이러고 무슨 아니면 뭐 옛날에 그 폴더폰 시절 애니콜 시절에 그 64화음인가 뭐 16화음인가 아무튼 화음이 높으면 음이 더 이렇게 화음을 뒤지게 갈게 되면서 뿅뿅 거리는 것 같다. 장난치냐, 씨발. 뭐, 이런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. 음악이 장난이야, 어? 메탈이 장난이야, 쉐키 막. 맥락 없이 뾰로롱거리고, 이거 뭐, 나의 데스메탈을 더럽히지 마라, 어? 외계인 물러가라. 더 이상의 외계인은 안 된다. 뭐,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.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, 획깍 해버린 거지. 근데 제 생각에 원래 천재는 처음에 티 나오면은 욕을 뒤지게 먹어요. 지금은 뭐, 다들 거의 인정을 하고. 와, 진짜 한타까리 하긴 한다, 진짜. 뭐저 이상한 그 X같은 행성 그 이토준지 만화 보면은 지옥별 레미나라고 있는데 그 코스믹 호러 같은 건데
러브크래프트의 호스미 코어를 현대적으로 한 저 멀리서 그 존나 큰 행성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지구에 그게 살아있는 거야. 존나 큰데 살아있어. 그래, 행성 이터야. 플래닛 이터. 거기서 막 촉수가 나와가지고 입을 벌려서 막 행성을 잡아먹는 거예요. 존나 큰 행성이 막 쉐끼만 내 님 물어간다 이러면서 밤 닦아리 하러 간다 하면서 진짜 어이가 없는 놈인데 어쨌든 지옥별 레미나가 다가오거든. 존나 빠르게 다가옵니다. 지구를 막 먹어버리는데 아주 그 지옥별 레미나 같은 느낌의 그런 음악입니다. 드럼이나 뭐 기타 보컬 듣고 있으면은 촉수 괴물 뭐 아니 뭐 외계인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괴물이란 말은 취소를 하겠습니다. 이것도 실제로 렙틸리언일 수도 있잖아요. 렙틸리언 친구일 수도 있잖아. 이게 가면 벗기니까 막 촉수 나오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런 족같은 음모론이 많잖아. 괴물은 취소하고 외계인 형님들 같은데 문어 외계인들이 막 촉수를 이렇게 뻗어가지고 문어든 뭐 낙지든 간에 무슨 그런 분들이 그 다리가 많으시니까 드럼 같은 거 칠 때도 이거 스틱도 막 10개씩 8개씩 잡고 막 두다당 치실 수 있고 뭐 기타도 막 여러 대 놓고 막 뾰로롱 할 수 있잖아요. 손이 많으시니까 악기들을 그 떡을 이래 주무르듯이 그 주무르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쫙 같은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진짜 이건 개 미친 그 초 테크니컬 그 눈물 줄줄 한 따까리 그 토네이도 에일리언 데스메탈 들려주니까 꼭 들어보십시오. 입문하실 때는 딩길인가? 뭐 아무튼 그 이상한 그 앨범이 있어요. 딩길이라고 앨범이 있고 루갈키엔 뭐 이래 두 개가 있는데 왔다마스 제목도 막 아틀란티스 종족이십니까 형님들? 뭔진 모르겠는데 고대 문자를 발음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잘 아시는 분은 좀 달아주세요. 앨범 커버도 괴랄하고 진짜 외계인 행성에서 외계인들을 찍은 앨범 커버처럼 보이는데 절대 들어주십시오. 진짜 이거 안 들으면 고문할지도 모릅니다. 삼성 그 지하실에 이 음악 틀고 있을 수도 있잖아. 연주 취미로 연주할 수도 있잖아. 잘 보여야 돼 이거. 링스 오브 세턴까지 얘기했죠.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. 야 이게 또 괴랄한 게 뭔지 아십니까? 기획이라고 하긴 그렇고 뭔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세계가 딱 이렇게 되는 게 있어. 기독교 보면은 그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잖아요. 성부와 성자, 성령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아무튼 3이라는 숫자, 그 트라이어드 이게 뭔가 묘합니다, 형님들. 음양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진법으로 모든 것이 표현된다고 하잖아요. 컴퓨터나 뭐 디지털 세상을 보면은 다 모든 게 0이랑 1로 온, 오프, 뭐 음양 이런 식으로 0, 1로 표현이 쫙 되는 걸 아실 겁니다. 이 세상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왜냐면은 현미경으로 미친 듯이 끝까지 확대하면 이게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처럼 하나의 비트가 이렇게 옮겨지는 플랑크 상수인가 뭐 아무튼 하버드 공대 MIT 나사 형님들만 아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세상은 시뮬레이션입니다 하면서 아무튼 중요한 건 세상이 0이랑 1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. 3이라는 숫자가 신기한 게 뭐냐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뭔가 모를 하나의 요소가 더해져서 3이라는 숫자로 세상이 완성된다는 그 트라이어드 묘한 느낌 뭔가 있습니다. 일루미나티 그것도 삼각형이던데 끼어 맞추기인데 어쨌든 딱 세 개가 채워지더라고. 진짜 이거 영감을 주신 거지. 락스비리드 형님들이 삼위일체 기획을 신이 한따까리 하라고 저한테 영감을 내려주신 게 아닌가 합니다. 그럼 아무튼 다음 밴드는 아치스 파이언지 뭐 밴드가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만화 같은 거 보면은 강력한 마지막에 대빵이랑 맞짱 뜨고 나서 간신히 이기고 해치웠나? 하면서 이제 끝났나? 이러면서 다들 부들부들 막 다친 몸을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하는데 이제 대빵이 이제 연기 속에서 이렇게 필살기 주인공이 써가지고 사라졌는데 이제 연기가 싹 사라지니까 더 개 강력한 걸로 진화를 해가지고 주인공 일행이 좌절을 하잖아요. 뭔가 이런 느낌입니다. 이걸 보면은 이거는 말이 되나? 어? 야 인마 말이 되냐? 의의가 없는 거지. 당신이 사람입니까? 아치스피어님들 이 밴드는 캐나다 밴드입니다. 아까는 미국 밴드 말했는데 북미 밴드들이 한타까리 하는 것 같아요. 진짜 밴쿠버 캐나다 쪽 밴드인데 정말 세계 최강 미친 테크니컬 스피드 뭐 모든 면에서 풀 개인 먹인 것 같고 보컬의 그 에미넴 랩값 아시죠? 아웃사이더 랩 조광일 이번에 우승한 조광일 쇼미더머니 조광일님이라는 옛날에 힙합의 트위스트한가 아주 빠른 랩을 하는 속사포 랩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양반은 그 롤링을 속사포로 합니다. 국보입니다. 국보
완전히 뭐 모든 면에서 풀 게인을 먹였어. 말도 안 되는 거지. 따라 할 수도 없어요. 해가지고 뭐든 뭐 정신이 없습니다. 어찌 보면 이게 아름답다고 느껴지더라고, 나는 들으면서. 과격함이 극단으로 가면 아름다움이랑 통하는 것 같아요. 네오클래시컬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밴드가 정말 추천할 만해요. 메탈 안 듣는 사람들한테도 이걸 들려주면 야 뭐 이런 신비로운 밴드가 있지 하면서 지금 현대 헤비니스 씬에서 2017년작인 Relentless Mutation 그 작품이랑 또 2021년을 작년에 나온 Bleed the Future라고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. 진짜 이건 전설이 될 것 같은 앨범입니다. 정말 엄청나더라고요. 고인물 대환장 파티인 메탈 씬에서도 혀를 찰 정도로 모던 헤비니스의 정점에 에베레스트 정점을 찍은 앨범을 발표한 것이고 2021년작인 Bleed the Future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테크닉과 전개와 음악적인 요소 그리고 레코딩도 엄청 잘 돼 있어요. 사운드 좋은 헤드셋으로 들으면 살아 숨쉽니다. 아름다운 그 네오 클래시컬적인 그런 어프로치까지 있는데 스케일 연주를 막 속주로 후루룩 갈겨버리는데 잉베이 맘스틴, 뭐 제이슨 베커, 스티브 바이, 뭐 비니 뭐 이런 사람들 이미 마스터한 그런 사람들이 치는 것 같은 아름답더라고 나는. 제가 오늘 얘기를 세 가지 해봤는데 어디서든 좀 존나게 개빡센 밴드 추천해주자면 네 메탈리카 개빡셉니다. 콘 아세요? 뭐 링킨 파크 진짜 빡세죠 하고 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항입니다. 요즘도 보면 유튜브에 복부돼가지고 뭐 레카 해가지고 무슨 뭐 보고 그냥 바로 그냥 복부돼가지고 퀵하게 영상을 만들더라고. 또 오늘은 모던 헤비니스 씬에서 최첨단을 걷고 있는 테크니컬 브루탈 데스 그 메탈이나 뭐 데스코어 쪽 밴드 3개 엄청난 밴드들을 얘기해봤는데 다음에도 뭐 재밌는 기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